자,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. 이번에는 박정아님의 종목이고요. 네. 대덕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6,395원이 매수가시고 비중 15% 담으셨는데 네.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매도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질문을 함께 주셨거든요. 자, 대덕전자 오늘 역시나 이 종목도 흐름이 괜찮았어요. 5% 상승이었고요. 28,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. 계속해서 좀 11월부터 반등, 바닥 찍고 반등이 잘 나오면서 1월에 이제 첫 거래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대덕전자인데요. 이 종목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님, 이제 요 근처에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, 네. 이 종목으로 올한해 수익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이제 회로기판 쪽에서 조금 약간 이제 비메모리 쪽에 해당되는 약간 시스템 반도체과 관련된 뭐 FC-BGA라든가 이쪽입니다.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요. 가장 이제 PCB 쪽이 안 좋은 쪽이 컴퓨터과 관련된 모바일 그 PC와 관련된 D램 PC와 관련된 심텍이 가장 안 좋고요. 그다음에 대덕전자가 괜찮은 쪽이고. 그다음에 이제 아마 스마트폰 관련된 그 PCB 회사들은 이제 올해 스마트폰 업황이 좀 좋아지니까 인터플렉스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BH라든가 종목들은 좀 완만하게 좀 좋아질 겁니다. 근데 대덕전자는 빠르게 좋아지지 않아요. 작년도에 이제 많이 지금 기대치를 좀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다 보다 보니까 HBM 반도체,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움직일 때 함께 좀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. 앞서 이수 페타시스와 함께 갔던 주식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당시에 보시면 차트상으로 작년 7월 달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적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주가 빠르게 밀렸어요. 근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당연히 이제 IT 업황이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지 않습니다. 2022년도 예상한 영업이익이 2,300억 났는데 작년도에 300억 대로 팍 줄었고요. 올해 1,100억 이상이 그다음에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1,600억이니까 2022년도 2,300억대에 비하면 고점 대비해서 그 당시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지 않죠. 그래서 현재 주가 PER 단위로 해서 11배 되는 수준입니다. 근데 PCB 회사들이 얼마까지 갈 수가 있느냐? 과거에 이제 대덕전자가 IT 업황이 무난할 때 PER 기준에서 11배, 12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. 코리아 서킷 관련 종목들이 8배, 10배 평가를 받을 때, 그럼 이 종목은 맥시멈 가봐야 2025년도 간다 한다 하더라도 밸류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13배, 14배 정도까지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지금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약 25%, 30% 정도가 이 종목이 최종적으로 갈수 있는 저는 목표 주가라고 봐요. 그러면 가격 대상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한 30% 정도 언저리니까 주가로 따지면 3만 6, 7천 원 정도? 이 종목이 적정한 저는 목표 주가라고 봐요. 그러면 기대치를 얼마만큼 잡아야 될지. 3만 6, 7천 원이면 당장이라도 근데 3만 2, 3천 원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. 길게 본다 한다면 연말까지 본다 한다 3만 6, 7천 원 정도. 차트로 본다 해도 이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도 3만 8천 원대 정도가 이 종목의 더 적정한 가격이니까 그 전에 주가가 빠르게 시장이 안 좋은데 3만 2천 원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한번 팔아야 되겠죠. 앞서 제가 이수 페타시스와 똑같습니다. 이수 페타시스도 2만 8천 원에서 3만 2, 3천 원이라고 했잖아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로 봐서는 이제 2만 7천 원 초반대 정도가 저점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이게 3만 2천 원 정도를 우상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차트가 상당히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3만 1,800원대 정도가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2만 6천 원대에 사셨는데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실현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정환님,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, 네. 장기보다는 조금 더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사이에 단기로 빠르게 수익으로 챙기고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 31,8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. 네.